이 프로그램은 60년 발효명가 샘표 제공입니다. 천천히 제대로 담급니다. 60년 발효명가 샘표 간장. 안녕하세요.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5분 요리입니다. 이번 주에는 시절식으로 봄 향기 가득한 약선 음식을 같이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 생채하고 우리 산채 튀김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을 튀김을 바삭바삭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 그죠? 달걀을 먼저 잘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얼음을 넣으세요. 또 여기에 물을, 그러니까 달걀의 두 배 정도 물을 풀어주세요. 항상. 자, 이 튀김을 하실 적에는 위스크나 그 거품기를 너무 많이 젖어서 너무 이 물가루를 부드럽게 하시면은 그 파삭파삭하게 안 튀겨져요. 그래서 이 저분으로 탁탁 치시면서 잘 섞, 너무너무 섞질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서 숨을 쉬면서 수분을 먹게 이렇게 두세요. 그리고 또 여기서 키포인트, 튀김을 딱딱하고 옷이 두껍게 입는 것은 반죽이 된 거고요. 반죽이 가늘게, 그러니까 묽게 될수록 더 옷을 얇게 입어서 튀김 옷이 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튀김 간장 미리 또 준비해 놓겠는데요. 간장은 오늘은 향신 간장 준비해 봤어요. 그 다음에 향신 간장이 참 깊이가 틀리죠, 맛이. 아주 지금 샘표 귀염둥이에요. 너무너무 인기가 좋은데요. 그래서 지금 100년 동안 식초를 해서 새콤달콤한 맛도 있고요. 그래서 2:1 비율로 딱 해서 지금 준비를 했고요. 마가 이렇게 미끌미끌하니까 마 생채를 하셔서 금방 이렇게 집어 잡수려면 좀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김에다 말아주세요. 그럼 마에 자기 그 수분이 있기 때문에 잘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어우러져서 붙거든요. 이렇게 하셔갖고, 자, 그래서 먹기 좋게 썰어만 주시면 되는 거죠. 신기하죠? 근데 또 마하고 김하고 잘 어울리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까 준비한 초고 초간장에 찍어 잡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마생채는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준비를 하시고요. 준비하신 이제 튀김 가루죠. 지금 밀가루에다가 먼저 묻히셔야지 이제 잘 어우러지니까 마도 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오크라, 그 다음에 풋고추도 뭐 송송 썰어서 이렇게 넣으시고, 그죠? 한번 잘 섞어주세요. 그죠? 이렇게 섞어서 골고루 잘 붙여주세요. 자, 기름이 온도를 확인하실 적에 넣어서 바로 이렇게 떠오르면, 그렇죠? 335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넣으실 적에 그냥 탁 놓으면 냄비 밑에 가서 붙게 되니까 한참 조금 들고 계세요. 약간만. 그렇게 해서 서서히 놔주세요. 야채니까 바로 아주 금방 익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자, 튀김 종이에다 한번 이렇게 올려서 기름을 한번 걷어 주시고요. 자, 이거는 파, 아까 저희가 튀겼죠? 그 다음에 마 튀김 하고요. 그 다음에 숟갓 아까 튀겼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그쵸?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는 또 빨간 고추. 빨간 고추도 맵지만은 않아요. 단맛도 있거든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산채 튀김과 그리고 마 생채를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딸기만 돼요? 좋습니다.